그럼 어디에 가장 집중하셨어요? 위기의 순간일 때? 나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제 저희 멋부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만찬은 아니고 디저트일 거 아니에요? 베개 싸움을 하신 적이 있다고? 베개 싸움도 있고요. 그거 있죠. 이렇게 눈 가리고. 눈 가리고. 눈 가리고 이렇게 사람 찾는 거 있죠. 분께서 네. 맨하테크를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전달 받으셔서 이건 기회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시면서 성장하시면서 이제 막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회사가 위기의 순간이 1, 2년이 아니라 한 4년에서 5년 길게 갔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시스템과 그리고 멤버십을 꾸준히 만들어 가시면서 언젠간 이 태풍이 지나가게 됐을 때 때가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때가 왔죠. 언제부터예요? 그때가? 2013년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 봄.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벌써 7년이나 됐나요? 아, 7년 전. 13년 봄. 그럼 그때 맨하테크에도 성장 곡선이 일어났고 두 분의 사업 매출에도 또 사업 인원수에도 성장이 이렇게 바로 찾아온 거예요? 그때는 맨하테크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13년도까지는. 네, 13년도부터 이제 좀 그래도 좀 올라왔고요. 특허소송이 아마 11년도 말인가 11년도에 이게 이제 풀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회사에서도 좀 안정기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분위기가 이제 나아졌고요. 저희는 2012년도 이렇게 가을 그때쯤부터 뭔가 정말 이게 시스템으로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 이제 정말 뭔가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 사실 만났던 파트너분들이 지금 뭐 실버 PD, 골드 PD, 뭐 우리 손희수 사장님, 추성욱 사장님, 유희성 사장님 이런 분들이 사실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홈미팅 하시고 조인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뭔가 기운이 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스템이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때 대체적으로 사업자분들이 다 성장하셨나요? 아니면은 성장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차이는 어떤 거였을까요? 그때 2013년도 접어들면서부터 인천 그룹, 그 송도 그리고 부산 그룹 이 두 개 그룹이 그때부터 막 성장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골드 PD가 되었고 2014년도에 이제 플래티넘 PD를 성취를 했는데 특히 저희 그룹이 많이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그룹하고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그룹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모여 있었던 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사업을 떠나서도 자꾸 모이고 싶고 자꾸 얼굴 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미팅장도 더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들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허소송 풀리시고 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신 것보다 위기의 순간 때 어떤 거를 했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씨앗이 싹이 나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 그럼 어디에 가장 집중하셨어요? 위기의 순간일 때? 시스템을 더 안착시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매출보다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먼저 탄탄하게 만들자. 네. 그런 부분들. 네, MB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언론 소송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나서 저희가 이제 좀 자유롭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지만 사장님께서 저희가 이제 씩씩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밀어줄게 라고 했던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또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명지 사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MBA 고피디 세미나 이런 것 들 이제 제안하면 그때는 이제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특허 소송이 막 접어들고 한 1, 2년, 2, 3년 있다가부터 MBA 이런 과정 막 8주로 했다가 6주로 했다가 4주로 했다가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업자들을 키워내고 성장하는 데에 좀 많이 포커스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뒤에 여기 사진이 하나 띄어져 있는데요. 네. 제가 미리 받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 보시고 계신 분들한테 설명 한번. 이게 잊지 못할 순간의 사진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 PD 서밋이라는 게 있었어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특허 소송이 시작이 2007년도, 2008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과대 광고로 굉장히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1년, 2년 지나고 소송이 길어지면서 회사도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 이제 PD 마우이 라고 하면 제가 강의 때 999당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우이인데 가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은 끊어서 갔는데 정말 이렇게 저녁에 만찬이라고 저희를 이렇게 가면 나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제 저희 멋부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 만찬 현장이에요. 정말 이렇게 비스킷 같은 거 몇 개 있고 이렇게 만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지금은 이렇게 느끼해서 먹는 컵라면 같은 거를 가득 준비해 가서 저기서 이렇게 저녁을 저걸로 때우고 이렇게 이랬던. 그러니까 진짜 대접을 해주고 싶어도 회사에서는 호텔 비용, 그다음에 비행기 비용 대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적자를 보면서 그것을 대주던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아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때 좀 그래서 뭔가 파트너들이 더 많이 모시고 가면 좀 미안한. 미리 이제 우리 컵라면이랑 미리 싸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트렁크에 하나는 먹을 걸 싸갖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이게 만찬은 아니고 디저트일 거 아니에요? 아, 전혀 만찬이에요? 네, 저기 야외 만찬인데 왜 사진도 또 저렇게 좀 더 초라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시기가 한 3년, 4년 정도 지나고 특허 소송이 끝나고 2012년도인가 우리 그 좌식으로 있었을 때 연도는 확실하게 네, 기억을 못하겠어요. 2012년도인가 그때 특허 소송이 다 끝나고 회사가 13년도인지 12년도인지 흑자로 딱 돌아섰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흑자. 흑자로 돌아설 때 저희가 이제 맨날 이렇게 PD 저기 서밋을 다녀오다가 언제는 페이먼트라고 하는 되게 고급 호텔로 저희를 초대한 거예요. 저희 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녁 만찬을 딱 나갔는데 정말 좋은 호텔이었고 잔디밭에 좌식으로 이렇게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 마우이라고 하는 부자들이 가는 그 여행지에 잔디밭에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그 해에 처음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처음으로 주주들한테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근데 그 수익을 제 기억으로 그때 스탠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수익을 전부 다 지금까지 믿고 기다려준 사업자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현금 카드도 이렇게 저희한테 선물로 주고 마음껏 나가서 먹어라 여기서 즐겨라 이렇게. 그리고 그 좌식 테이블을 해준 건 미국 분들 전 세계가 정말 많이 떠날 때 한국의 이 사업자분들이 든든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식 그 좌식을 다 구해서 거기에 이렇게 좌식으로 준비를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실 되게 감동적이어서 진짜 잔디밭에 방석을 깔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양만 차림을 그쵸. 한국 사람은 잘 하고 또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 덩치도 크고 불편하죠. 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자체가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좌석을 깔아놓은 걸 보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었어요. 어떻게 한국인 분들을 위해서 이런 그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배려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만남 그리고 이제 위기의 순간을 이제 지나서 이제 성장을 맨하테크의 성장을 또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위기의 순간 때 정말 호텔에서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호텔에서 돈이 이제 없고 또 빵 주고 이제 같이 사업자들도 같이 허리띠를 쫄라매야 되니까 허례허식이나 이렇게 멋지고 뭐 아름답고 아니면은 뭐 배불리 밥 먹는 것들을 조금은 포기하고 진짜 단촐하게 이런 행사를 할 때 베개 싸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호텔에서. 근데 그 베개 싸움 멤버 중에 한 분이 지금
3스타 PPD. 3스타 PPD. 네, 강영수 사장님, 네. 베개 싸움을 하신 건가요? 네, 베개 싸움 하다가, 베개 싸움은 덜 재밌었어. 베개 싸움도 있고요. 그거 있죠. 이렇게 눈 가리고. 눈 가리고. 눈 가리고 이렇게 사람 찾는 거 있죠. 네. 강영수 사장님이랑 이제 그 방에서 하와이 가셨어요? 네, 왜냐면 진짜 너무 심심하고 밖에 나가 이제 마우이라는 곳이 렌트카도 있고 뭐 이러면 너무 멋진 곳이지만 사실은 걸어서 어디를 호텔 밖을 나오면 정말 막 칠흑 같은 어둠만 있고 바다만 있고 이제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너무 또 시차도 바뀌어 있고 이러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베개 싸움으로 했는데 이게 약간 속마음이 이게 전달되는 듯한 이게 안에 돌멩이 같은 거 있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게 이제 눈 가리고 방도 다 그때는 스위트룸이 이제 저희는 못 받았기 때문에 쬐끄맣잖아요 호텔 방이. 거기에서 막 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왜 이렇게 아시죠 그 뭐라 예. 그러죠 좀비 게임 뭐 그런 거 했던 거. 아 근데 재밌었어요. 예, 강영수 사장님 이제 진짜 재밌었어요. 강영수 사장님 때문에. 예. 그때 그 방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은 이제 PPD, 원스타, 쓰리스타, 지인 뭐 투스타 이렇게 다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스타가 되려면 눈 가리고 좀비 게임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베개 싸움을 잘해야 된다. 그때 감정 실어서 막 때리시진 않으셨죠? 네, 그렇진 않았죠. 그렇진 않고 정말 무료하시고 동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가족들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을 스폰서 파트너분들과 함께 가족처럼 게임을 하셨다라고 우리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원래 두바이 가면 한번 해봐요. 재밌을 것 같아요. 눈 가리고 게임 네. 한번 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위기의 순간 이야기 들었고요. 성장으로 넘어와서 아까 성장 이제 맞이하는 이 시점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2년도 이후에 이제 200억대 하던 매출이 400억대, 600억대 이렇게 쭉쭉 올라갔잖아요. 그때 60초 후에 공개됩니다.